오늘은 고양이 목욕 처음 시키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대상은요, 나루가 될 거예요. 여튼, 먼저 고양이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고양이를 덥석 들고 욕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일 먼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. 준비물은 고양이 간식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요. 잠깐만 기다려. 그리고 샴푸. 근데 고양이 샴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강아지 샴푸를 사왔는데요. 여튼 고양이 샴푸가 있으면 고양이 샴푸 사시면 좋고, 안 그러면 강아지 샴푸도 괜찮아요. 개냥이기 때문에. 웬마. 자, 그리고 준비하실 것은 보일러를 켜놓고, 이제 욕실에, 이렇게 욕조가 있는 집에서는 물을 좀 받아 놓습니다. 그리고 욕조가 없는 집은 큰 대야 있죠. 플라스틱 대야. 그 플라스틱 대야에 저렇게 물을 받아들여야 돼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씻길 때내 손이 고양이 몸에 계속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기 뭐야 플라스틱 대야에다 물을 붓고 욕조에 물을 담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, 그러다 보면 고양이들이 막 나가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면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휴지? 조금만 기다려. 그리고 저 간식은 목욕 후에 줄 거예요. 목욕 후에 줘야지, 목욕 전에 주는 것은 그냥 고양이에 대한 사랑입니다. 저도 잘 몰라요, 지가. 고마운 거. 그리고 물을 조금 받아놨으면 물 온도는 좀, 지금은 날씨가 되게 더우니까 뜨거운 온도 말고 좀 미지근한 정도? 미지근한 곳에서 조금 더 따뜻한 정도하고 미지근한 정도 사이.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나루야.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욕실, 화장실 문을 열어놔서 화장실 문 안에서 내가 뭐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그럴 때이 녀석이 이렇게 보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아, 저기 위험한 곳이 아니구나. 만약에 저기서 목욕을 할 때는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저기에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. 그걸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물이 얼마나 받아주는지 좀 볼까요? 자, 일단 네,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지금 작은 대야가 없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거를 좀 쓰게 했습니다. 다이소에서 사는 건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놓고 이 샴푸를 저기다가 좀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. 샴푸 물을 만드는 거죠.
왜냐면 샴푸를 고양이 목욕하면서 샴푸를 그때그때 짜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자, 그래서 그래서 블루베리 향이 나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준비가 욕실에 따뜻한 물과 그리고 샴푸를 부은 물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냥이를 데리러 가야겠죠. 녀석은 좀 경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도망을 갈 수도 있고. 그리고 나루는 내라 모르겠다. 이런 상태군요, 지금. 나루는 잔소리가 되게 심합니다. 일단 나루의 어딜까? 목걸이를 이렇게 풀어주고 자 들고 갑니다.